전공의 이탈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는 전국 응급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군의관을 투입한다지만 야간과 휴일 진료의 차질은 여전한데요. 정부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적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가 상당한 데다 배후 진료마저 원활하지 않은 탓입니다. 최장 닷새간의 연휴가 예정된 추석에는 응급실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부터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군의관 250명을 파견합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위 파견에 맞춰 응급실 가동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벌어진 후 반복되고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건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